입동을 코앞에 두고 기력 좀 채워야겠다 싶은 분들이 많다고 해서 오늘은 아주 아주 특별한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그 어떤 방송에서도 소개된 적이 없다는 이집만의 특별 보양식. 보글보글 끓는 소리만 들어도 저절로 손이 가요, 손이 가게 된다는 갈비전골. 맛있다. 너무너무 맛있어. 얼마나 맛있길래요? 지금 드시고 계신 게 뭐예요? 아이, 건강식, 스테미노 음식. 건강, 스테미노. 나이 50에 아들 쌍둥이 순환이 있는 특효약. 어머! 진한 국물에 식감 좋은 우거지도 보이고 뭘까요? 냄비 넘치게 담은 갈빗대도 보입니다. 거기다 어둥통한 살까지. 살은 또 많아요. 아, 그런데 글쎄 이 집 갈비는요. 힘주지 않아도 살과 뼈가 자동 분리되는 마법까지 보인다는군요. 어머. 이거 진짜 갈비 맞는 거예요? 부드럽게 빠져요. 꽂힌다, 갈비. 갈비요? 네. 오, 제가 보던 갈비랑 좀 다르게 생겼는데요? 얇아요. 이건 염소갈비거든요. 염소? 아. 네. 흑염소갈비. 어머, 살다 살다 흑염소 갈비는 또 처음 들어봅니다. 염소로 갈비를? 아, 그럼요. 최고 맛있는 건데. 어... 네. 소갈비는 게임도 안 됩니다. 아, 진짜요? 아, 그럼요. 네. 소도 아니요. 그렇다고 돼지도 아니다. 보양식으로 으뜸인 흑염소로 만든 우거지 흑염소 갈비전골인데요. 올 겨울 5천만 국민의 기력 회복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오늘의 주인공 최경자 씨와 그녀의 든든한 오른팔인 남편 남현선 씨가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들어온 오늘의 특별 보양식 흑염소 갈비전골 그 비결을 알아봅니다. 남편 윤선 씨는 요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갈비전골 나왔습니다. 저희 거예요? 네. 아무래도 겨울을 코앞에 두고 든든한 보양식을 찾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게다가 여긴 이렇게 우와. 쏙쏙 갈비살만 떼먹는 재미까지 있습니다.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고기가 부드러울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 엄청 살찌는 맛이에요.